평택기문에서 농구 배우고 있는 박세민입니다. 평택기문에서 농구 배우고 있는 홍재윤입니다. 평택기문에서 농구하고 있는 이진욱입니다. 평택기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재호입니다. 평택기문에서 지도자를 맡고 있는 신은경 코치입니다. U12부에 출전을 해서 지금 3등 입상을 했고요. 그냥 애들이랑 같이 노력하다가 이렇게 입상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의 부담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오는 대회예요. 3대3 대회 자체가. 훈련할 때는 되게 무서우신데 평소에는 걱정 많이 해주시고 조 코치님입니다. 훈련할 때는 잘 알려주시고 이런 대회 나가면 잘 챙겨주시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훈련할 때는 좀 무섭게 가르쳐주지만 훈련 끝나고 집 데려다주거나 경기할 때 좀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랑 그 저희랑 같은 대회를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일단 저희도 좋은 성적 걷고 선생님도 좋은 성적 걷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 걷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전환을 빠르게 하고 그 개인기에 자신 있는 선수가 더 유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입상해서 사진 찍는 거야? 대신 준우승 이상으로 3위 그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